자, 첫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적 문제로 재앙과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세상과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집중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4주차 전도자의 캠프, 그첫 시작, 바로 인생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제 캠프, 치유 캠프, 서밋 캠프, 또 이번 주는요, 전도자 캠프, 그러니까 캠프의 축복 속에 이 집중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캠프가 도대체 뭐냐? 캠프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 빛이냐?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 우리 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억지로 막 빛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빛을 막 끌어오고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내 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아예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다. 기이한 빛. 우리를 어둠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캠프라는 건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을 어디에요? 가장 먼저 내 인생 가운데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다라면, 낙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빛이 있는데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번 4주차 전도자의 캠프, 특별히 우리 인생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과 창조와 능력과 이 어마어마한 이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인생 캠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회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맨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었잖아요. 그게 치유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주셨는데 이 사단과 흑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 창조와 생명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지금 저 밖에는요. 봄날을 맞이해서 햇볕이 창창하게 비치고 있는데 거실에요 그 두꺼운 커튼이 딱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어두운 거실에서 빛이 어디에 있냐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고달프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깥에는 빛이 비치고 있는데 환한 빛이 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거실에 있는 그 커튼을 빨리 걷어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걷기만 하면 바깥에 있는 어마어마한 저 빛이
거실 안에 들어오잖아. 우리 집이 환하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 전도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빛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빛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캠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뭐 현장 캠프, 전도 캠프, 지교회 캠프. 이게 이제 우리가 캠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러한 캠프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서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 그 불신 우상 섬기는 그 아버지 불신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부르셨으니까 뭐 이게 얼떨떨하겠죠. 실감이 안 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대놓고 딱 지목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 가진 나의 인생, 복음 가진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주차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 빛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빛이 마음껏 내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더 이상 옛 틀에 묶여서 옛 상태에 묶여서 옛 체질에 묶여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 빠져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서론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앞에 일비일이하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던 그 선세 인생으로 이젠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캠프, 인생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캠프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인생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해외로 국내로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기 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때 반드시 가는 필수 코스가 뭐냐면 저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우리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좀 이렇게 넓은 곳에 언덕 같은 데 보면요, 그 묘비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쭉 걸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 각 그 묘마다 비석이 있어요. 비석에 선교사님 이름과 언제부터 와서 어떻게 이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서 가다가 딱 제가 발길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설명이 돼서 20대에 미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의대를 졸업했다는 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죠.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조선 땅, 그 당시 조선 땅은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심지어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조선 땅을 그때는요 이 식인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개한 나라라고 세계에 소개돼 있었습니다. 그런 미지의 땅에 의대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 청년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이제 순교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비석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후대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 인생이라는 거죠. 복음 인생. 이 땅에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능력자들, 뛰어난 인물들,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신 이름은 뭡니까? 바로 복음 인생. 복음 인생.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몇 명이냐? 그러니까 성경 계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의 책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쭉막 나옵니다. 족보도 나오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략 2,197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약 2,2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성경에 등장,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2,200명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의 계보, 바로 메시아의 족보, 그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소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뭡니까? 바로 복음 인생입니다. 그럼 복음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 인생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영원한 결론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상처를 해결해 주고, 내 질병을 고쳐주고, 내 아픔을 해결해 주고,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실 때, 그때 결론이 나요. 또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 사람 앞에 여전히 내 혈기,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 그거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이세 가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바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Jesus is all.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인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실 16장 16절 고백이면 끝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왜또 예수님이 중요한 세명 핵심 제자를 데리고 왜 변화산에 또 올라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 중요한 고백을 해놓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죠? 흔들린 거예요. 또 갈등하는 겁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 체질 때문에, 옛 상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그 변화되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너희가 믿고 고백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확실하게 답을 내리도록, 결론 내리도록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늘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 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앞에 그 사단과 그 흑암과 그큰 산과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인생. 뭡니까? 복음 인생은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뭘 각인시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지금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틀린 것,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갈보리산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것까지도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다 끝냈다라고, 다 완성하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그 문제를 아직도 문제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해도요, 이미 그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늘이 갈보리산 고백하셔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는 그게 문제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딱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 사단아,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라. 사단아, 더 이상 나에게 헛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문제 다 해결하셨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그래서 매일 갈보리산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갈보리산에 안 올라가면요, 또 헷갈립니다. 또그 문제 붙잡고, 또 왔다 갔다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습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4의 축복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안에 뭐 하라고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또한 복음 인생은 뭡니까? 중요한 것이 뿌리 내려지는 거죠. 뭘 뿌리 내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감람산. 감람산이 뭐죠? 예수님께서 120명을 불러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언약과 미션을 하나씩 하나씩 주신 거예요. 지금 40일 훈련하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죠? 기도로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바로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도 어떻게 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유일성.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25에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또한 복음 인생은 뭡니까? 이제 중요한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복음 체질. 사실 체질 바꾸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40일 집중 예정하고 있는 건요 진짜 하나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체질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계속 지금 새벽 예배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계속 삼오늘 서밋타임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도 강단 말씀 기도 수첩 그날의 말씀들 또 정리하고 그 언약 기도문으로 해서 올리고. 어떤 분은 또 매일매일 그 십자가 메시지, 어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데,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이 구원의 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40일 집중 예정 함께 참여하면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질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 충만. 오력 충만.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이제 우리의 생각이 딱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집중의 축복입니다. 집중하기 전에는요,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그 일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서 일하고 만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의미 없이. 근데 내가 조금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 언약 붙잡고 이 집중의 흐름 속에 있고 또 성령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복음의 계획이 뭘까? 전도의 계획이 뭘까? 혹시 오늘 이 사람이 예비된 자가 아닐까? 왜? 계속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번 40일만 여러분 하지 마. 마치 40일을 내 평생에 다 할 것처럼. 아니, 40일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 전도 체질을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재창조. 내 인생에 지금까지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재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40일 뭐 조금 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말씀 정리하고 매일 이거 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계셨는데도. 이게 뭡니까? 벌써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시켜 나간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요, 감사노트 매일 밤마다 적는데, 사실 그거 없을 때는요, 그냥 하루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자기 바쁘고 쓰러져 자기 바쁘고 그랬는데, 감사 노트를 이제 적기 시작하잖아요. 그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매일 밤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올 줄 몰랐다면서 감격해 하시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벌써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40일 조금 우리가 흉내내고, 죄송합니다. 흉내낸 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조금 이제 폼 잡고 뭐 조금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계속 이 집중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이번에 하는 40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어쨌든 집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뭔가 응답이 안 오더라도 영혼의 축복 속으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40일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렇죠? 이제 4차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적인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40일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막 버겁고 부담되고 힘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3주 지나면서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몸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거울 수도 있고 또 따라오느라고 막 헉거릴 수 있고 또 한번 이게 메시지와 이게 밀려버리면 마치 숙제처럼 막 며칠을 한꺼번에 또 막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 40일을 통해서 바로 응답이 막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쌓이고 있고 축적되고 있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드디어 폭발하는 오순절의 시간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0일 집중의 기간도 제가 참 기도하지만 저는 더 기대하는 건요, 40일 이후에.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놓고 저는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40일 훈련입니다. 복음 인생으로 나아가는 훈련. 세 번째, 복음 인생은 뭡니까? 이제 복음 인생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인생이에요. 뭘 누리는 겁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못 넘어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그 주님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뭘 누립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힌단 말이 원뜻이 뭐죠? 이것을 단단하게, 굳게,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단단히 붙잡으면 나의 발걸음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헛되더라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나의 모든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이건 누리는 겁니다. 또 뭘 누립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배설물로 여길 것도 없으니까 뭐 이런 고백할 수도 없지만 바울은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배경, 학식, 학벌, 문벌, 뭐 배경, 로마 시민권 세상의 최고의 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기가 평생 붙잡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던 그거를요 놓치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거 포기 못합니다. 복음 앞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거 못 내려놔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이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누림과 능력이 됐다는 거죠.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번 4주차 전도자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발견하는 그런 전도자 캠프,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뭘 누립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뭐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참 그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기도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자족할 수 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일체의 비결, 거기에 전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바울이 누렸고 이게 바울에게 진짜 능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 인생으로 여러분을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캠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 두 번째 인생 캠프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제자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인생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자 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중요한 십자가 그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걸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된다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래야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불안과 염려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바로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제자들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딱 예수만 보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인생입니다. 문제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어려운 현실 없다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만 보는 것.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 인생은 뭡니까?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로드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이게 바로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로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뜻다 주. 주님을 뜻할 때 로드라고 합니다. 이 주는 무슨 말이냐면 큐리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심지어 고백은 뭐죠?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 주란 말은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상 최대의 한 번뿐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로드십, 바로 주 예수, 당신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대자 인생이요. 그래서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주인이 알아서 다 책임집니다.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문제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롤드십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자 인생은 뭡니까? 디사이플십입니다. 이 디사이플십은 말 그대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때부터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23절에 예수님 말하는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뭐라 해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실제는요 이 사단이 그 베드로를 붙잡고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단은 어떻게 한지 간에 십자가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한 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처형과 고통당하는 게 너무 싫고 안타깝고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절대 나쁜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는 뭡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고 베드로 자신의 수준이고 베드로 자신의 기준이고 자기 체질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근데 제자는 뭐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있죠. 아니 내가 사람이고 인격체인데 왜 내 생각 없습니까? 내 주장 있죠. 내 가치관 있습니다. 내 사리 판단 분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성령의 인도 앞에서는요 그걸 다 부인한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엄격히 얘기하면요, 절대 순종입니다.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뭐 절대 순종이니까 뭐 무조건 목사 말 듣고, 무조건 막 교회 말 다 듣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야. 벌써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는요, 벌써 이거 아직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그 통일교 문선명. 그 제가 대만 캠프 가서도 그 만났어요. 대만 사람인데 일본 사람과 결혼했더라고. 그 왜 결혼했냐 그러니까요. 문선명 자기들이 이제 하늘님처럼 떠받치는 그 문선명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본 적도 없어.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막 수백 쌍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잖아요. 합동 결혼식.
그거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문전명이가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 왜곡되고 잘못된 거지만은 그 원리는 이단 사이비지만요. 사실은 너무나 이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난리 나죠. 뭐 난리 나고 고소하고 막 난리 나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내 주장 내려놓기 어렵다니까. 근데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지.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다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약한 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약한 부분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어요. 나의 아킬레스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내 남편이 어쩌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짊어지고 왔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 영적 문제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내가 다 해결하고 다 내가 어떻게 한 다음에 다 그걸 내가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언제요? 그 주님 재림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형편, 네 사정, 네 약한 것,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네가 해결하지 말고 그 십자가 그대로 지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디사이플십입니다. 세 번째 제자 인생은 뭡니까? 멤버십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쉽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영어로 제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예, 좀 적당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멤버십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보통 뭐 예수 휴대폰, 통신사, 뭐 카드, 그 멤버십이 다 있잖아요. 그 멤버십이 있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이 없으면요, 그 가격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손해보는 기분처럼. 근데 멤버십이 있으면 할인도 되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소속이죠. 멤버십이라는 거는. 즉 뭡니까?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요? 멤버십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멤버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또 우리는요? 예원교회 멤버예요. 또한 우리는요? 각 교구, 일산파주, 덕양, 동대문, 도봉, 의성부 그 지역 교구의 멤버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전도자 바울을 이제 부르려고 하실 그때에 그 중요한 타이밍에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러니까 지역 이름과 제자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역 식구들 또 훈련받은 우리 사명자들이 여러분 지역의 지역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감사한 거는 이 40일 집중 여정 하면서 그동안 이제 지역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 못하고 또 지역의 흐름 속에 시스템 속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40일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 받으면서 지역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고 예원교회의 멤버고 여러분 교구 지역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제자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제자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사명 인생입니다. 사명 인생이 뭐죠?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소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품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저도 그렇지만 부담, 무거운 짐, 뭐 십자가 하여튼 그런 단어가 주로 사명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 모를 때, 모태신앙으로 종교생활할 때는요, 사명 그러면요,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고, 아, 그건 뭐 주위의 종들과 뭐 이런 분들이 하는 특별한 분들, 나는 좀 그렇게, 난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교회 발 담그고 싶지, 그거 막 사명 그래가지고 뭘뭐 맡고 뭘 하고, 그거 막 도망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쉽대요. 우리의 관념 속에 멍에 짐은요, 무겁고 부담되는 거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절에 뭐라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왜 무겁게 느껴지죠? 왜 내가 가진 내 멍에는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거는요, 주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은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왜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 짐이 왜 무겁고 힘들고 부담이 됩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체질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멍에와 그 짐이 부담되고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또 내가 가진 이 멍에가 과연 주님이 주신 것이 맞느냐?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면요? 무겁지 않습니다. 왜?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주님은. 멍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소, 밭을 갈 때, 쟁기질 할 때, 그 너무 무거우니까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는 게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린 이 멍에 그러면요, 막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얼마 메고, 얼마 메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아니,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밭을 갈때 소를 항상 두 마리를 같이 갈게 하는 거죠. 그게 멍이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 왜 주님이 주신 짐이 쉽고 가볍고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체질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무겁고 힘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멍에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면요, 그 어떤 멍에도, 그 어떤 짐도 무겁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입니까? 뭐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강단에서 우리 교회 모든 시간표를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에 맞추어서 나갈 것이다.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이 237을 위해서 선교. 우리 교회가 원래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선교 중에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가 가는 선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비행기 못 떠요. 지금 영국으로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 다시 이제 살던 곳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세 번, 네번 예약했는데도 다 캔슬됐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가 가는 선교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와 있는, 이미 다민족이 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선교 중에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현장에 다민족이 와 있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헌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헌당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여기 지금 쏟아붓고 있으니까 정말 해야 될 237과 선교를 제대로 하기가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헌당을 끝내고 이제 정말 100%이 237과 다민족 선교 우리가 올인하자는 거죠. 이게 first mover. 제가 원래 40일 집중의 여정, 이거 첫 시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품은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일 이 집중의 여정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1인 1구자 할수 있다. 물론, 그 전에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서 믿음으로 한 구자씩 다할수 있도록. 처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그 책자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 넣으면 또 너무 부담,
부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그거 뺐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점이 좀 작은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 40일 포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매일 이렇게 은혜 받고 인도받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포럼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사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명입니까? 지역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명이 뭐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비록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외곽이고 사역자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열악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낙산지와 같을 수 있지만 갈렙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 아낙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교구와 지역과 구역은 뭐죠? 영적 안악산지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산지예요. 내게 주신 산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이 살아야지 가정이 삽니다. 지역이 살아야지 여러분 후대가 삽니다. 지역이 살아야지 여러분 산업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모든 교구, 또 지역, 구역들이 정말 영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물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곽이고 떨어져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지역은 영적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좀더더 좋은 지역, 집값이 좀더더 올라가고 학군이 좀더 좋고 교통이 좀더 좋고 뭐 재테크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좀더 좋은 지역이 어딜까? 막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산지요. 이 지역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이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광야잖아요. 모래 땅이고.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롯은요, 이런 데 눈이 밝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요단 전력을 바라보니까 물이 가득한 그 소알 땅까지 물이 가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 땅을 선택했는데 거기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땅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요, 가나안 땅, 그것도 헤브론 산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 조건도 돈도 안 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무가치한 땅. 그러나 그곳에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본격적인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사명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역이 어쨌든 뭐하는 거죠? 원리스 될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화목해 한 직분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지역이 하나 될수 있도록 원리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힘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거 다 원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지역이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다 교회였습니다. 지역이 교회였다. 지역교회, 가정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고 애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가서는요 흩어져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지역교회, 가정교회였다니까. 이런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의 사명 뭡니까? 그 평생의 사명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름,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로마서 심정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어서 정말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40명의 인물들,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예, 가죽을 남기죠. 그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그럼 전도자는 뭘 남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복음 인생, 제자 인생,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명 인생. 이거 전도자가 남기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자 캠프. 전도자 캠프가 뭡니까? 전도자 캠프는요, 치유. 뭐가 치유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찢어지고 어그러지고 기스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치유라는 겁니다. 치유되어지면 이제는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서밋의 축복으로. 서밋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 다섯 가지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모든 것을 종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굿이다. 그레이트, 원더풀, 위대한, 완벽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서밋이에요. 이 복을 받았다니까. 이렇게 지음 받았다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뭡니까? 인생 캠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워지는 거. 그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이 인생 캠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4주차 전도자의 캠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면 어떤 믿음인가?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막 베드로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하얀 옷에 막 이러니까 막 생각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막 이게 막 천국인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거기에 취해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도록. 그 초막 셋을 짓는 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변화된, 변형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거기서 함께 확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겠죠.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정신 차리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빛난 구름이 확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막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죠. 우리의 체질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우리 체질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고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변화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사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집중하고, 그러면서 뭐 하죠? 중요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질. 근데 쉽게 말하면 간질은요,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그 귀신에 들려서 심히 고생하면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그 아들 하나가 이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제발 도와달라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전혀 그 도와주지, 고치고 치료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현장은요, 시급한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하죠? 답을 주시도록 제자들을 현장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대신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한 번에 끝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냐고.
그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우리는 뭐 훈련을 많이 못 받아서, 우리는 좀 뭐가 아직 뭐 교회를 오래 안 다녀서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걸 이제 담고 얘기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대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모태신앙이다. 3, 4대 믿고 있다. 내가 중직자다. 내가 예원교회 20년 다녔다. 다락방 내가 20년 차다. 훈련 많이 받았다. 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즉 산을 옮기는 그 믿음. 그게 막 엄청난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그 작은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정말 치유되어져서 이제 서밋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인생 캠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40일 중 이걸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의 예정 속에 함께 훈련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이제 온라인 초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초청. 이번에 이 온라인 초청은 여러분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선순위 되는 방향이 뭐냐면요. 많은 대상자, 여러분 30명이든 뭐 20명이든 10명이든 지금 대상자들을 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사실 먼 거리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또 심지어 뭐 외국에도 있을 수 있는, 왜? 다 전도 대상자니까 다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 초청. 그러니까 온라인 초청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본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이나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품자는 거죠. 왜냐? 결국은 새가족이 정착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고 또그 이후에 우리가 사후 사역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요. 사실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으면 우리가 관리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차, 첫 번째 방향은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3월 28일, 4월 4일, 두 주간에 걸쳐서 DJ를 진행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꼭이 온라인 초청에 오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살고 저 멀리 살면 좀 사실 그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그분들에게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으니까 너무 멀어서. 그러면 초청의 자리에 올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들 중에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도 중요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전도 자료 전달할 수 있고, 뭐 메시지 카톡을 보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복음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영접 메시지를 지금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영접 메시지예요.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찍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좋은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고급스럽게. 그 스튜디오에 가서 제가 옷도 좀 캐주얼하게 좀 편하게 불신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코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접 메시지만 따로 이렇게 녹화해서 편집해서 그거 딱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5주 차에 그분들에게 이제 그 선포하는 주간이니까 그 이제 보내서 그 영접 메시지 듣고 할수 있도록 이제 그건 제가 그렇게 따로 지금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되어지면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멀리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갈수 없고 올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 따라 할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온라인 초청을 지금 도전합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 뭐 코로나인데 무슨 뭐 40일 집중 나만 좀 은혜 받고 치유 목사님이 3주차까지는 막 치유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분위기를 또 이렇게 계산된 것처럼 그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정을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의 여정 치유 그렇죠? 그리고 서밋. 그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죠?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라 여기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여기 함께 온리스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역이 우리 교구가 온라인 초청을 해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게 하고 복음 듣게 할까?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함께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을 위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주차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캠프, 특별히 인생 캠프,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인생으로, 제자 인생으로, 그리고 사명 인생으로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대로 완벽한 모습 우리가 그렇게 변형될 거, 그리고 그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될 거니까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생에 가장 멋있는 전도자로 여러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차 전도자의 캠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역 식구들, 훈련받는 사명자들이 이제는 오직 복음의 그 언약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집중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구역과 지역과 빈곳과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그런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캠프하시는 내 인생을 캠프하시는 놀라운 인생 캠프, 전도자 캠프의 축복 속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점심, 오후, 저녁, 밤까지 이 집중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